안녕하세요. 초록이네 다육입니다. 예, 오늘 새벽부터요. 2시까지 저희 동네에 그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12시부터 소강 상태에 여러분, 이제 비가 다갠것 같고요. 요즘 그 어제는 조금 선선했는데, 며칠 동안 엄청 온도가 뜨거웠습니다. 걷기도 불편하고, 그늘을 찾아서 걸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비온 이후에 그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 맞추고 나서 화분이 약간 보일러 효과처럼 약간 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다가 특히 온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광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분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비 맞추는 걸좀 지나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를 맞췄다면 이제 차광도 신경 써야 되고 아이들 뿌리 상태가 좀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름 되면. 그리고 이제 여기 달샵에 또 물이 빠지네요. 한참 빨갛더니. 그리고 이제 성장 한참 하다가 이제 보통 15도에서 25도 정도에 이제 이 다육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온도가 30도 이상이 올라가면 거리대는 그 이상 38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잠깐이지만 1시부터 한 3시까지 그때 엄청 뜨겁기 때문에 이제 비 맞히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 특히 6월 들어서의 이제 아이들 다육 관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분 강수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비를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봄 5월 달에 다육은 이제 막 비를 뭐 3일에 한 번씩 내려도 무작위로 그냥 맞춰도 바람 불고 통풍이 잘 되고 이래서 괜찮은데 6월 달에는 햇빛이 세기가 달라지니까 아이들 그비 맞히는 거, 비 맞힌 이후에 화분 속에 그 수분이 또 날아가긴 했어도 해도 또막 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미질 있고 또 아이들 시름시름 아파가면서 가을에 어느 순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뿌리가 서서히 반응을 못하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요 아이 여기 그 드라클라거든요. 안에만 있었더니 아이가 안 이뻐요. 그래서 제가 좀 수영을 만들려고 밖으로 뺐습니다. 아유, 이렇게 거리대를 나와야 예뻐지니 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레드 다이아몬드도 안에만 있다가 좀 생동감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선 아이가 좀 생기가 있는 건 식물은 확실히 이제 햇빛이에요. 햇빛하고 이 통풍이 잘 돼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자리 좀 바꿈도 해주고. 여기 보면 러블리 로즈는 여러분 물마름이 엄청 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들이치는 비만 맞히고 그냥 부분 건사하려고 비를 지나치게 맞으면 또안 좋을 것 같아서 뭐 약간 다르긴 할것 같아요. 저어그뭐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근데 하여튼 저는 조심하려고 부분 간수를 살짝 해줄 거예요, 여러분. 비는 안 맞췄습니다, 이번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걸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온 뒤에는 또 차광을 잘 해줘야 되죠. 한번 제가 차광 준비한 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요, 그 룰루랄라님이 올리신 다림질 시트거든요. 80 곱하기 63에 그 다림질 할때옷 누르지 않으려고 이렇게 덮어서 하는 건데, 2,000원 주고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좀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요즘은 차광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냥 집에 있는 것도 있는데 한 두어 개, 몇개더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두면, 뭐, 거리대 몇개안 되니까 거리대가. 그래서 이렇게 덮어 놓으면 차광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요거 덮어 놔도 차광이 완전 차광이 안 돼서 일부 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덮어 놓고 비온 뒤에 차광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차광 두 번째 통풍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성장하는 것보다 이제 쉬엄쉬엄 아이들이 휴지기를 갖고 이제 그어 갖는 그런 여름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 요거 차광 굉장히 신경 써야 돼서 저도 좀 따라서 하려고 정보 얻어서 요 하나 더 구했습니다. 그 일반 그냥 다른 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깔끔하긴 하죠. 그래서 저도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도 비는 안 맞히고요. 살짝 이제 하엽이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육들이 확실히 이제 쉬엄쉬엄 이제 쉬어가는 타임이 드디어 이제 여름이 된것 같기도 해요. 여기도 여기 이 아이들은 울망주망 이제 한꺼번에 여기에 이렇게 놔뒀더니 굉장히 예쁘죠. 저 아이들이 이제 화분도 작고 물마름도 좋고 해서 이번에 이 아이들도 비안 맞았거든요. 근데 하엽은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워낙 햇빛이 햇빛량 세기가 굉장히 강하니까 여기 보면 보시나요?
손톱 끝이 굉장히 강하게 강한 색상으로 변했고 타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 샤이키는 분갈이 했는데 아유 막 넘치죠. 그래서 요 아이도 좀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카이, 요 보라카이는 한 1년 정도 좀 지나야 어떤 색감으로 유지될지, 보일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보라색이니까 보라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돌기마리아 금도 안에만 있다가 좀 햇빛을 보라고 여기로 빼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 보이고 좀 예쁘게 보인다 치면 또 햇빛이 있어야 되니까, 아, 어렵네요. 그죠? 또 이런 거 보면 또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일반 다육식물들이 15도에서 25도 정도의 온도에서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성장하는 또, 있어요. 하형 다육이들은 또 피치를 올려서 좀 성장도 해주는 것 같긴 해요. 아직도 좀 색깔이 조금씩 좀 남아있긴 하지, 여러분. 그리고 저쪽에 홍등 같은 경우에는 올 봄에 좀 많이 자랐어요, 여러분. 그죠? 많이 자라서 아이가 좀 성장을 해줘서, 저 화분을 좀꽉 메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까지는. 그래서 이제, 여름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멀로는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안 보는 사이에. 그리고 여기 보면 집시도 올해 꽤 자라고요. 저 조그만 아이가요. 저 조그만 아이가 TP예요. 떨어진 걸 조그만 종잣포트에 심어서 풀분에 저 공간이 남길래 저기다가 놔뒀더니 햇빛 보고 아주 다부지게 좀 옹골차게 자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그 요즘 하엽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이 백봉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얼굴도 엄청 줄였어요. 확실히 온도가 그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입을 줄이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지나치게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기공을 조금 좀덜 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육들이 오늘은 이제 비를 안 맞아서 그런지. 그냥 크게 이상이 없어서 저는 통과했습니다. 비가 이제 워낙 자주 올 테니까.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은 없더라고요, 비 소식이. 그럼 이제 부분 간수를 해주고, 부분 간수를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저녁마다 아이들 크게 좀 이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는 시래기 위인데요. 지금 요 아이도 비안 맞히고 다시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클랄라는 저 화상을 입어서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햇빛이 특히 여름에는 약한 것 같아서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 아주 화상을 있는 대로 다 받은 것 같아요. 저 끝에. 잘 보이시나요? 저쪽에?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 저 아이는 안으로 저 요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적응이 참 힘겨운 다육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다육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래기 위에 여기도 이제 착양을 좀 해주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아이들이 햇빛에 나가니까 다 부서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햇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상 맞춰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